자, 문제 1, DB 구축. 자, 지하철 분실물 센터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고 했고요. list underbar queue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자, 첫 번째 기본 키는 ID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ID 필드에는 반드시 4개의 문자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이럴 때는 우리가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길이, 필드의 길이를 우리가 반환하는 함수이죠. 그래서 ID 필드의 길이를 4로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개의 문자 값이 입력이 되도록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름 필드에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 여기 인덱스에 보면 이렇게 중복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름과 전자우편 필드는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이것은 지금 이름이니까 필수 속성을 예로 해주면 되겠고요. 전자우편에 대해서도 필수 속성을 예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이 필드에는 대부분 영문자가 입력이 된다.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자,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 이렇게 지정해주고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속성에 들어가서 입고 물품 테이블이 필요하고 리스트 언더바 큐 필요하고요. 분실 물품도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놓고 입고 물품 테이블에 이 ID 필드는 리스트 큐 테이블에 ID 필드를 참조하고 아래쪽에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고 했고요. 이 ID 필드끼리 변경이 되면 변경한다. 그 다음에 레코드 삭제할 수 없도록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고 물품 테이블의 물품 코드 필드는 분실 물품 테이블의 물품 코드를 참조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해라. 소스가 되는 것을 우선 먼저 이렇게 해놓고요. 쿼리의 유형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추가 쿼리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얘를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해라. 물품 코드 아이디 입고 1을 이 일련번호 필드는 자동으로 증가되도록 입고 물품 테이블에 일련번호 필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형식이 일련번호라면 뭐 자동으로 당연히 추가가 될 것이고 이 쿼리 이름은 입고 추가 쿼리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입고 물품 언더바 리스트 입고 물품 언더바 리스트를 작업을 해라. 우선 폼의 탐색 단추가 나타나지 않도록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삭제 가능 여기 있죠? 이거를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폼이 연속 폼의 형태로 단일 폼이 아니고 연속 폼의 형태로 폼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라. 요건, 여기쪽 가다 보면, 이,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가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폼 보기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어디까지 했죠? 지금 폼 크기를 조정할 수 없게 했고요. 그죠? 테두리 스타일 가늘게 했다. 그 다음에 그폼 바닥글의 txt 개수 폼 바닥글의 txt 개수 여기 이 컨트롤에는 폼 개수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라 이런 얘기죠. 개수라는 것은 카운트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얘를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고 물품 언더바 상세 폼에 이 본문이죠. 분실물품 리스트 폼을 하위 폼으로 지정해서 하위 폼 분실물품 언더바 리스트 폼을 하위 폼으로 물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분실물품으로 하시오. 지시사항대로 그냥 이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입고 물품 상세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아이디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는 경우 txtid 얘죠? 얘를 더블 클릭하는 경우 리스트 언더바 명단 폼이 나타나서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도록 그냥 클릭이 아니고 DBL 클릭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TXID에 대해서 뭐 그대로 그냥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커맨드 개체에 폼을 연다고 했으니까 open 폼의 이름은 리스트 언더바 명단이죠. 리스트 언더바 명단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냥 앵노멀 해주면 되고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앵노멀 해주면 되겠고요.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인데요. txtid 입력된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디 필드와 txtid 컨트롤이 같은 경우란 얘기죠. 필터는 없고 컨디션. 그래서 아이디 필드와 다 txt id 컨트롤이 같다. 요렇게 처리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3번 분실자 명단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고 첫 번째, 분실자 명단 총괄 쿼리를 보고서에 레코드 원본으로 해라. 보고서의 원본, 레코드의 원본이라는 얘기죠. 분실자 명단 총괄 부분. 그 다음에 보고서 본문 영역의 전체 항목을 보고서 본문 영역의 전체 항목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실선을 테두리로 해라.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름, 전부 오름차순 정렬이죠. 오름차순. 2차적으로 입고 1, 오름차순. 3차적으로 물품명을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이름은 이미 정렬 및 그룹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정렬 및 그룹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름 바닥글에 txt 소개 이름 바닥글 여기군요. 자, txt 소개 이쪽에 있나 봅니다. 좁아가지고 그런데요. 이 부분이죠. 자, txt 소개에는 해당 이름에 대한 보관료의 종액을 만들어 줘라 라는 것이고요. 이 컨트롤 원본 지정해 줘라 라는 것이죠. 보관료의 종액이니까 sum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종액, 합, 그죠? 지금 그, 어차피 그룹화가 되어 있으니까, 보관료의 종액, 합,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형식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통화로 해라. 이렇게 지시사항에 나와 있네요. 꼼꼼히 읽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예, 컨트롤 1번. 자, 뭐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그대로 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띄워야 되겠네요. 페이지즈 전체 그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이것은 그냥 텍스트로 처리하는 부분이죠. 그냥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3의 두 번째, 분실 물품 찾기. 분실 물품 언더바 찾기. 자, 이 폼의 상단에 있는 txt, 아닌데. 분실 물품 언더바 찾기 폼의 상단에 있는 txt 찾기 예죠. 이 컨트롤에 물품명의 일부분을 입력하고 like가 들어가겠네요.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 물품 테이블로부터 입력된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like는 대신에 like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on 클릭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즈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그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 재설정 방식,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 주면 되죠. 속성이니까 는 해주고요. 여기 이제 셀렉트 문 입력해 주면 되겠죠. 셀렉트 모든 것을 검색한다. 어디로부터? 자, 분실 물품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요. 분실 물품 테이블부터 조건 만들어 주면 되죠. 여기서 문제에서 물품명의 일부분을 입력하고 TX 찾기와 같은지 검색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물품명과 일부분이 같은지, 그러니까 TX 찾기에 포함된 글자를 찾는 것이죠. 그럼 는 대신에 like가 들어가면 포함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앞 뒤로 아스리스크 별 표시를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품명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일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일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줘야 되겠죠. 큰 따옴표는 기존에 해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얘를 제외한,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식은 엔드로 연결해준다.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앞에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리스트 언더바 명단 폼에 자, 이걸 좀 이렇게 넓혀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폼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부실자 명단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도록 이벤트 보시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보기 버튼이 여기 이것밖에 없죠. 네. 자, 개체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이것을 클릭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조건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실자 명단 보고서를 열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두 커맨드 개체에, open, report. report의 이름은, 분실자 명단, report, 보고서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라고 했으니까, app view, preview 해주고,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list underbar queue 테이블과 입고 물품 테이블. 자,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list queue 테이블과 underbar, 그 다음에 입고 물품 테이블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하는 쿼리. 입고 내역이 없는 이름과 전화번호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해라.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와 휴대전화와 그 다음에 전자우편인가요? 전자우편 그 다음에 아이디 그냥 뭐다 여기 있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not in 예약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라. 이렇게 지금 두 테이블이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not in 예약어를 사용하려면 자, 요렇게 왼쪽 외부 조인이라고 하죠. 얘를 이용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는 빠져 있네요. 대신 여기 문제에서 체크를 지우고 입고 오류 신청자. 자, 입고 내역이 없는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자, 이 아이디끼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 큐 쪽의 아이디는 지금 왼쪽 외부 조인에 의해서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때 이 입고 물품 쪽의 아이디를 가져가서 제외시켜 버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고 내역이 없는 값을 줘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값을 들고 가서 제외시켜 버리면 리스트 큐 쪽의 아이디를 제외시켜 버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입고 내역이 없는 값을 조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에다 적어주면 되겠죠. not in select 문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어디로부터 입고 물품 테이블로부터 검색해서 제외시켜 버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값을 검색하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실행시켜 보니까 뭐 레코드 개수라든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쿼리 이름은 입고 오류 신청자 쿼리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만들기에서 분실 물품 테이블과 입고 물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SQL 명령으로 바로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분실 물품 테이블과 입고 물품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고요. 조인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맞춰도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 왼쪽 외부 조인을 일단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결과로 나와 있는 물품 이름, 보관 금액, 입고 횟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전부 여기 있는 필드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얼라이어스 별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 이름은 물품명 필드로부터 만들어주고, 보관료 필드로부터 보관 금액이라는 얼라이어스 별명 필드를 만들어주고,
입고 회수는 물품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물품 코드끼리 이렇게 왼쪽 외부 조인의 관련 필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물품 이름으로 실제는 결과에서는 실제론이 아니고 결과에서 나오게 될 테고, 얘는 보관 금액으로 나오게 될 테고, 물품 코드는 입고 횟수죠? 횟수로 나오게 될 테고. 그래서 개수라는 것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요약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고, 문제에서 또 그룹 바이 저를 이용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입고 횟수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정렬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자, 미리 보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리 보기 그림과 다르게 나오죠. 아마 그 이유는 문제 1에 3번 할때 우리가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했던 부분을 추가를 하지 않아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선 뭐별 다른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기에 보면요, SQL 보기라고 있어요. 있죠. 실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로 SQL 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SQL 문으로 바꾸는 그런 원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물품별 보관 내역. 이렇게 쿼리, 예죠. 얘를 디자인 보기. 이렇게 되도록, 쿼리를 저장해 줘야 되겠습니다.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